챌러지라는 뜻은 이제 그 영어 단어 자체는 껍질 속에 있는 견과라는 뜻이에요. 단단한 껍질 속에, 현상 속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찾아서 그 본질을 해결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가 되자. 이런 뜻으로 젤러시라고 지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MWC에서 소개해드릴 이제 서비스는 이제 사람의 실제 만남을 감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오프라인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릿이라는 서비스인데요. 플릿의 뜻은 이제 플레저 미팅이라고 해서 만남을 기쁘게 만드는 서비스를 만들자라는 의미를 담았고요. 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수십,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그리고 내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스마트폰에 있는 하드웨어 자원을 활용해서 실제로 만남을 감지를 해요. 네. 그내 눈앞에 몇시 방향에 몇 미터 쪽에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알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게 핵심이고요. 다른 서비스들은 GPS를 활용하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저희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그 다음에 소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정말 내 눈앞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불특정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이런 것을 좀 사실 불안해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많아요.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는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문화라면 외국은 링크드인과 같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드러내고 알리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그런 그 사용자들의 진입 장벽에는 어색함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미국이랑 영국에 갔을 때 한국에서 저희가 고객들을 만난 것보다 더큰 호응을 얻었어요. 그때는 서비스가 준비 단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서비스가 출시 단계에 접어든 만큼 실제 제품을 해외에 들고 가서 저희가 생각하는 외국인 사용자들에게 검증받고 또 가능하다면 외국에 출시할 수 있는 어떤 루트도 판로도 확보하고 투자자들도 만나는 것, 사용자 만나는 것, 투자자 만나는 것, 그 다음에 그뭐 네트워킹 하는 것, 이세 가지가 저희 MWC의 목표입니다.